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마피아 뽀로로가 폭탄을 가지고 댐 앞에 나타났어요. 댐을 폭파해 내 위대함을 보여주지. 야! 댐이 무너지자 강물이 무섭게 쏟아져 나왔어요. 도망가자. 강물은 모든 걸 휩쓸며 아래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나무들도 버티지 못했답니다. 저런! 강물이 빠른 속도로 도시에 다가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히어로들! 아쿠아맨과 자이언트 크롱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출동했어요. 철수 아쿠아맨 출동! 아쿠아맨이 손을 들어올리자 다가오던 강물이 멈췄어요. 미야, 내가 강물을 막고 있을게. 그러자 크롱은 커다란 나무와 돌들을 빠르게 쌓았어요. 와, 튼튼한 새 댐이 완성됐어요. 강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네요. 아쿠아맨과 크롱 덕분에 도시가 안전해졌어요. 주민들은 모두 기뻐했답니다. 우와, 자이언트 크롱과 레드 포비가 함께 간식을 먹네요. 맛있어. 어느새 과자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크롱과 포비는 과자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포비를 찌들고 나무들이 쓰러졌죠. 싸움이 심해지자 근처에 있던 건물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쿠아맨이 출동해서 방어막을 만들었어요. 철수 아쿠아맨 출동. 와, 대단해. 아쿠아맨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크롱과 포비에게 물대포를 날렸어요. 너희들 때문에 도시가 엉망이 됐잖아. 정신을 차린 둘은 아쿠아맨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어요. 미안하다, 가령. 나도 미안해. 크롱과 포비는 가령을 나눠먹고 서로 화해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건물들을 함께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힘세다, 가령. 마녀 루피가 휴화산에 찾아왔어요. 이 마법의 물약으로 세상을 풀밭으로 만들겠어. 물약이 화산 속으로 깊이 떨어지자 큰 소리와 함께 용암이 끓기 시작했어요. 히어로 기지에서 그 모습을 본 베트 에디는 깜짝 놀랐어요. 비가 화산을 폭발시켰어! 에디와 아쿠아맨은 서둘러 화산으로 출동했어요. 철수 아쿠아맨 출동. 베트카 터보 엔진 작동! 화산으로 가는 길은 몹시 위험했어요.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려와 모든 걸 태워버렸죠.
드디어 베트카가 분화구에 도착했어요. 베트카는 떨어지는 돌덩이들을 피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이제 너한테 달렸어. 아쿠아맨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물대포를 분화구로 뿜어냈어요. 아쿠아맨이 쏟아낸 물이 분화구에서 넘쳐 흘렀어요. 물은 산을 따라 내려가 불과 용암이 모두 덮어버렸죠. 와, 아쿠아맨과 에디의 활약 덕분에 평화가 돌아왔어요. 둘 다 정말 대단해요. 저런, 바위 괴물이 나타나 도시를 부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파이어맨이 나타나 손에서 불꽃을 내뿜었어. 하지만 바위 괴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바위 괴물이 화를 내자 불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간 불꽃은 여기저기에 옮겨붙어 더 커졌어요. 하이오는 크게 당황했답니다. 이럴 수가. 그때 아이스 루피가 나타나 냉기로 불을 꺼주었어요. 고마워, 루피. 적이 너무 강해.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둘은 힘을 합쳐 바위 괴물을 공격했어요. 와, 바위 괴물의 반은 얼고 반은 빨갛게 타올랐어요. 잠시 후 큰 소리와 함께 괴물이 둘로 갈라졌어요. 파이어맨은 자신을 구해준 루피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루피, 고마워. 이 정도쯤이야. 두 히어로 덕분에 도시가 다시 안전해졌어요. 고마워요, 파이어맨. 고마워요, 루피. 블랙 베티가 베트의 뒤에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어요. 베트카는 이제 내 거야. 으악! 패티는 베트카를 타고 도로를 난폭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 여기서! 내가 더 빠를걸? 경찰차 패티는 베트카를 따라잡을 수 없었답니다. 에디를 도우러 번개맨이 나타났어요. 찰스 번개맨 출동. 내가 도와줄게. 아니, 번개맨! 번개맨은 빠른 속도로 달려 베트카를 따라잡았어. 그럼 번개맨이잖아. 그때 에디가 베트카를 향해 박쥐 표창을 던졌어요. 얻어라! 박쥐 표창이 타이어에 적중했어요. 최고예요, 에디. 결국 패티는 패트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갔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미안해. 번개맨 덕분에 베트카를 되찾은 에디는 정말 기뻤답니다. 와, 정말 고마워. 큰일이에요. 피에로 크롱이 폭탄을 들고 발전소에 나타났어요. 폭탄다 크롱! 발전소가 파괴되자 온 도시에 전기 공급이 끊겼어요. 불이 꺼졌어! 난 엘리베이터에 갇혀!
도로 위에 신호등과 가로등도 모두 꺼졌어요. 앞이 안 보여. 보스 살려! 어서 번개맨으로 변신해서 출동해요. 철수 변신, 번개맨. 번개맨이 지나가자 신호등과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야, 아니었잖아. 어쩐지 단단하더라. 뭐라고? 번개맨은 전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헤어드라이어와 전자레인지가 다시 작동했죠. 번개맨의 활약으로 많은 시민들이 위기를 벗어났답니다. 그때 배트 에디가 부서진 발전소를 원래대로 고쳤어요. 시간에 무너져서 고마워 번개맨. 히어로들 덕분에 도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답니다. 정말.